그렇게 추운 거야? 난 우리나라가 사기절이라는 거 안 믿잖아. 그냥 겨울 아니면 여름이야. 진짜. 쟤네 춥지도 않은가 봐. 웬일이야. 진짜. 어머. 그러게. 5월달까지 내복 껴입는 우리 지영이가 봤을 때 아주 큰일 날 일이지. 너 내복 입어? 몰랐어? 어. 그래도 패션 내복 입어. 촌스러워. 촌스러워. 패션 내복이래. 얼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야, 네가 맨날 내복 껴입으니까 이게 엉덩이 빵빵해 보이는 거야. 야! 혹시 빨간 내복 위아래로 맞춰 입은 거 아니야? 아니야! 미쳤나 봐, 진짜. 언니! 나 이런 경험 진짜 처음인데, 어우, 이거 기분 묘하네, 이거. 혹시, 나 내복 입은 거 티났어? 우리가 너무 조신해 보였나? 웨이터는 조신하건 야하건 우울하건 좌우지간 이쁜 애들한테는 다 명함줘. 그치. 뭐가 그치야? 그럼 우리 못생겼냐? 우린 애들이 아니잖아. 옛날엔 웨이터가 명함 같은 거 주면 그냥 귀찮고 짜증났었는데. 먹어도 왜 이렇게 허기가 지냐. 전함. 예. 너 손수건 어떻게 했어? 맞다. 잠깐만요. 그만 기다려드릴게요. 아니 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고 지. 아니 좀. 딴 데 정신이 좀 팔려서 그래. 예? 사병 여자 있어. 아니 처남한테 여자가 있어요? 왜 됐는데? 아이고 그냥 모르는 척해. 아이고 늦었네. 얼른 가. 예. 다녀오겠습니다. 응. 그래. 아니 여자? 스스로 관을 찾아 머리에 얹고 바르게 행하며 속진을 피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크게 깨달았다.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녹음 시간 때 뵙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늙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었던 때가 있었다. 그때 난 30살이 되면 죽어버려야 하지 했었는데 지금 난 서른하고 둘이다. 난 늙고 있다. 저기요. 최민자 씨. 이 피부 탱탱한 거 봐. 아, 좋겠다. 세월은 나보다 한 발 앞서 흘러간다. 31살이란 나이에 겨우겨우 적응하나 싶었는데 바로 32이 되었다. 이제 겨우 20대를 막 지났구나 생각했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30대가 되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네. 그럼 많이 바빠요? 네. 아, 네. 그럼 건강은 괜찮아요? 네. 도라지 이거 아주 좋은 거네. 아유 그만해. 그리고 이거 빨갛게 묻히지 말고 하얗게 볼까. 참 들킴 또 떨어졌어요. 명준에 가지마.
그 집에 저기 묵은 기름 섞어 팔어. 어떻게 알아? 가져올게요. 지난번에 묵은 기름 양 섞어 팔다가 나한테 그냥 딱 들켰지 뭐야. 아이고 횡설수설 그냥 아양을 떨어대는데 아무리 기름 장사지만 어쩌면 이렇게 그냥 입으로만 번지르르르르게 발라대냐. 아유. 아니 누구 이거 핸드폰 온 거 아니냐? 사둔 건데. 응? 어디? 문자 온 거 같은데. 어? 받아봐. 오빠 나 오늘 한가해요? 아이고 또 왔네. 응? 언니 누군지 알아? 그 여자한테서 문자 자주 와. 만난 지 꽤 된 것 같아. 응? 어디 어디? 봐봐. 오빠 나 오늘 한가해요. 젊은 여자가 벌건 대낮에 왜 한가해 왜? 어머! 어머 미 그 여자 생겼네. 응? 진짜. 넌 언제 한 거냐? 아 그냥 사둔 핸드폰이 계속 삑삑거리길래 거슬려서 봤더니 저 오빠 보고 싶어요. 뭐 보고 싶대? 응? 어머 희한하네. 사돈 총각 보고 싶다는 여자가 다 있고 여자가 있으면 있다고 하지 못 만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숨긴대? 내가 반대할까 봐 그러나? 아 그냥 냅둬봐요. 저도 뭔가 이건 거슬리는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겠지 뭐. 응? 거슬리는 건 뭐? 아이고 나도 몰라요. 아이 진짜. 이거 뭐 아는데? 들어. 뭐야? 어? 이거 오다 보니까 경진은 아예 뭐 닫았던데요? 그게 내놨대요. 나랑 붙어서 살아남는 집 봤어? 아이 어디? 어머 손님 너무 예뻐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래요? 근데 회사에서 입기엔 좀 튀지 않나? 어머 요즘 이 스타일이 얼마나 인기인데요. 특히 손님 같은 20대 초중반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요. 31살이에요. 어머 어머 진짜요? 정말 동안이시다. 에이 그럼 20 딱인데. 그래요? 어머 봐요 너무 귀엽다. 가뜩이나 동안인데 훨씬 더 어려 보이신다. 어려 보인다는 말에 그냥 좋아가지고 7푼이 8푼이처럼 웃고 있다. 어려 보인다는 말이 예뻐 보인다는 말보다 백배 천배 듣기 좋다.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다. 얘들아 여기 광화문 가는 버스 서니? 네. 그래 고맙다. 치, 언제 갔다고 본 말이야? 나이 먹었다 이거지. 아무데나 반말 칙칙해대고 짜증나. 나도 모르게 교복 입은 아이들에게 반말이 튀어나왔다. 아무렇지도 않게. 난 저 아이들과 완벽히 세대가 다른 어른이다. 한마디로 노땅이 됐단 얘기다. 나 진짜 쬐끄만 애들한테도 반말 안 했었는데. 맛있다. 왜? 그만 먹게? 배불러. 얼마 먹지도 않았잖아. 안 먹기는. 나 나이 먹었어. 나이 실컷 먹어가지고 안 먹어도 배부르다.